우리 국민은 어떤 과자, 아이스크림, 우유를 많이 찾을까요?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식품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몇 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창윤정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맛동산 가끔 먹어요. 맛동산. 씹을 때 좀 바삭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저는 포카칩 가장 좋아합니다. 가끔 햇감자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약간 그런 희소성을 즐기려서 뭐. 저는 홈런볼 제일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달달한 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달달해서 맛있더라고요. 지난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스낵 과자는 새우깡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카칩과 프링글즈, 꽃갈콘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스킨류는 홈런볼, 초코케이크류는 초코파이, 초콜릿류는 빼빼로가 1위에 올랐습니다. 맥주와 소주는 카스와 참이슬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2위에 오른 테라, 처음처럼과의 매출액 차이도 컸습니다. 만두류는 비비고가 매출액 2,153억으로 1위, 고향만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류는 월드콘이 1위, 붕어사망코, 투게더, 메로나 순이었습니다. 우유는 서울우유가 1위, 바나나반 우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1등 제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제품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1위가 된 제품은 계속적으로 1위 자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저렴한 PB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PB 브랜드 총 매출도 1년 전보다 최대 26%까지 늘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